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저희 그책 185페이지 법률행위 보관 그저희 185페이지 법률행위 보관 법률행위의 보관 이렇게. 여러분 보관하면은 이 조건과 기한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보관에는 조건과 기한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죠? 그 우리 민법에서는 조건과 기한만 가지고 따지는데 여러분 우리 부관 조건 기한 다시 부관 조건 기한 다시 부관 조건 기한 요세개 단어가 나오면 일단 무조건 효력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효력 요건이다. 자, 근데 요 부관 조건 기한에서 효력하고 반대되는 단어가 승립이라는 단어인데 승립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무조건 틀린 지문이 된다 하는 거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효력 발생이 장래 도래가 불확실한 거,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것을 조건이라 그러고 기한은 장래 도래가 확실한 사실,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것을 뭐다 기한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죠? 그 비가 오면 옷한벌 사주겠다. 여러분 비 옵니까 안 옵니까? 비가 오면 비만 오면 옷 사주겠다. 비는 언젠가 오죠. 오늘 안 오면 내일, 내일 안 오면 모레, 이번 달안 오면 다음 달 분명히 오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뭐다? 반드시 옷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받죠. 뭐만 오면은 비만 오면은 옷 받는다. 그 이건 기한 되겠습니다, 그죠? 근데 내일 비가 오면 옷한벌 사주겠다 하면 내일 비가 오면은 받지만 내일 반드시 비가 온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안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올지 안 올지 불확실하잖아요. 요거는 뭐 조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또 다시 자, 우리 집 강아지가 죽으면 우리 집 강아지가 죽으면 우리 집 너에게 주겠다. 우리 집 너에게 주겠다. 강아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반드시 죽죠. 언젠가는 죽잖아요. 그죠? 뭐, 강아지 보통 수명이 요즘은 옛날에는 한 15년 정도인데 요즘은 거의 한 18년 뭐 이렇게 가죠. 한 15년에서. 그럼 이 반드시 죽잖아요. 이건 기한이잖아요. 그죠? 근데 5년 안에 우리 집 강아지가 죽으면 우리 집 너에게 주겠다 하면 5년 안에 강아지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죠. 이건 뭐다? 조건. 이렇게 따집니다. 요렇게 하고, 그럼 어쨌든 이런 조건과 기한 부과는 효력이 불확실하면은 뭐 조건, 효력이 확실하면은 뭐다 기한이다 하는 거, 그거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자 한번 살펴주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조건에 대해서, 그래서 주로 시험은 기한보다는 조건을 가지고 잘 출제하는데, 여러분 조건에는 이런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이 있는데, 여러분 그죠?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을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되는데, 여러분,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은 사람들이 기본적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떻게, 굉장히 잘그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지 조건은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을 정지 조건이라고 그러고, 해제 조건은 효력이 뭐 소멸. 그래서 요걸 뭐 어떤 사람은 정발, 해소 이렇게 여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우는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정지 조건은 효력 발생을 한대. 그럼 정확하게 하면 그죠? 이번 시험에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근데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은 됐습니까? 끝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조건이라는 걸 전제하에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은 시계를 뭐 사주겠다, 주겠다 이런 긍정으로 발생이기 때문에 사주겠다, 준다, 하겠다, 주겠다 이렇게 끝이 나오면은 무슨 조건이다? 정지 조건이고. 자, 그래서 시험에 합격하면은 주겠다. 무슨 조건? 정지 조건. 그죠?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은 시계를 사주겠다, 준다, 준다, 주겠다, 하겠다, 한다. 나오면은 무슨 조건이다? 정지 조건이다. 그래서 정지 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 또는 효력이 생긴다. 우리 이렇게 잘 나옵니다.
되겠습니까? 자, 해제 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뭐 소멸, 잃는다, 무효 뭐 이렇게 나오면은 해제 조건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시계를 주되 시험에 뭐 하면은 이번 시험에 뭐 하면은 불합격하면은 줬던 것도로 찾아온다. 아무 일이 없었던 거로 된다. 무효로 된다. 복귀, 소멸, 끝이. 끝이 무효, 소멸, 복귀. 끝이 뭐 무효, 소멸, 복귀. 이렇게 되면 무슨 조건? 해제 조건이다. 이렇게 하죠. 자, 근데 요거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데 여러분 정지 조건에서 하면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시계 사주겠다. 이건 그냥 FM적으로 한 게 기억해 놓고 자, 정지 조건에서 하면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시계 사주겠다 해놓고 정지 조건에서 조건이 기성 조건이면 하면 이미 시험에 합격돼 있단 말이죠. 정지 조건에서 조건이 기성이면 또는 정지 조건에서 조건이 이미 성취되어 있으면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정지 조건에서 조건이 기성이면 정지 조건에서 조건이 이미 성취되어 있으면 이미 합격돼 있는 한테 시험에 합격하면 시계 사주겠다 말하자마자 사줘야 되죠. 그래서 그냥 시계 하나 사주겠다. 뭐 없는 법률행위,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어서 그대로 뭐하다? 유효하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다시 합니다. 정지 조건에서 하면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사주겠다 해놓고 조건이 기성이면 이미 시험에 합격돼 있다 말하자마자 사줘야죠. 그냥 조건 없는 법률, 그냥 시계 하나 사주겠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 조건이 붙지 않는 법률행위 해서 그대로 뭐하다? 유효하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정지 조건에서 하면 역시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사주겠다 해놓고 조건이 불능이면 이 친구는 조금 지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시험에 합격할 수 없다는 거죠. 됐습니까? 절대로 시험에,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사주겠다 했는데 이 친구는 절대로 시험에 합격할 수 없다. 지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조건을 성취할 수 없으면 조건이 불능이면 하면 아이 놀리는 거랑 마찬가지죠. 뭐 무효 이렇게 합니다. 예, 그런 거 여러분이 그죠? 기억해 주시고 무슨요? 무효 하는 거 무효다 하는 거. 자, 요렇게 하는데 이거를 이제 뭐 잘 안 돼. 이게 이제 시험장에 이렇게 따져서 문제를 맞출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지 조건에서 기성이면 뭐 유효. 그래서 뭐 정기유 뭐 정불무 이렇게 외우기도 하고 외우는데 굳이 그렇게 외울 필요는 없다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안 되면은 외워야 됩니다. 정지 조건 불능이면 무효. 정불무, 정기유, 정불무, 정기유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또 해제 조건 하면 시계를 주되 시험에 불합격하면 도로 찾아온다 이거 적어놓고 자 해제 조건에서 조건이 기성이면 이미 불합격돼 있다면 이미 불합격돼 있다면 이미 불합격돼 있다면 자 줬다가 불합격돼 있다 불합격되면 다시 돌려야 된다 자 줬다가 이미 불합격돼 있는데 줬다가 다시 뺏어오죠 아이 놀리는 거랑 마찬가지다 뭐다? 무효 하는 거 해제 조건에서 조건이 기성이면 이미 불합격돼 있다 줬다가 다시 찾아온다 뭐 무효 아니 놀리는 거랑 마찬가지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해제 조건에서 하면 시계를 주되 시험에 불합격하면 도로 찾아온다 적어놓고 그럼 조건이 불능이면 절대로 불합격할 수 없습니다 자 시계를 주는데 불합격되면 다시 돌려야 된다 절대로 불합격할 수 없다 이 친구는 시험의 기재다 시험 쳤다 하면 합격한다 시계 돌려줄 가능성이 없다 시계 넣어주겠다 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어서 그대로 뭐다 유효하다 하는 거 그래서 이것도 여입니다 해기무 해제 조건에서 조건이 기성이면 다른 말로 이미 성취되어 있으면 뭐 무효 해제 조건에서 조건이 불능이면 뭐 유효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정불무 정기유 해기무 해불유 이렇게 외워도 좋고 안 그러면 외울 필요 없습니다. 뭐 하냐면은 여러분요 정지 조건은 플러스 해제 조건은 뭐 마이너스 이렇게 규칙을 정합니다. 그럼 기성은 플러스 불능은 뭐 마이너스 유효는 플러스 무효는 마이너스 이렇게 정하면은 자동으로 됩니다. 정지 조건 하면 나오면 뭐 플러스 불능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뭐 마이너스 하면 뭐 무효 이렇게 되죠. 정지 조건 플러스 기성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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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뭐 플러스 유효 되죠. 외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연산으로 문제를 풀어도 되겠다 하는 거죠. 해제 조건 하면 뭐 마이너스 기성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 마이너스니까 뭐 무효 해제 조건 마이너스 불능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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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뭐 플러스 이렇게 해도 좋겠다 하는 거. 그래서 어쨌든 정불무 정기유 해
해분류, 해기무 이렇게 예어도 좋고 이렇게 연산으로 해도 좋다 하는 거. 정지는 플러스, 해제는 마이너스, 기승은 플러스, 불능은 마이너스, 유효는 플러스, 무효는 마이너스. 이해 되었습니까? 요거 시험 문제 굉장히 잘 출제한다 하는 거 여러분이 그죠? 꼭 챙겨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조건에서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데, 그다음에 그 금방 이렇게 우리 정불무 정기유 그거 잘 출제하고 조건에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주로 이제 그걸 가지고 해야 문제를 풀 수 있고 그다음에 그죠? 그다음에 요 조건을 친하지 않는 법률 행위 이제 그 제목을 붙일 때는 조건 과 친하지 않는 법률 행위인데 다른 말로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거.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거. 단독 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 됐습니까? 단독 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고 그럼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 행위에 만약에 조건을 붙이면 무효가 되고 근데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한데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못 붙이는데 예외적으로 됐습니까? 예외적으로 단독행위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거 네 개 시험 문제 굉장히 잘 출제합니다. 상대방이 뭐가 있거나 동의가 있거나 그 다음에 채무 면제, 유언, 유증 요 네 개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뭐를 붙일 수 있다?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하는 거. 꼭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기억해야 되겠죠, 그죠? 자,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건을 붙일 수 없는데 조건을 붙이면은 위험 무효, 무효. 근데 예외적으로 단독행위지만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거 상대방이 동의가 있거나 채무 면제, 유언, 유증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거 하고 자, 그러면 이제 또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 것 중에 여러분 단독행위는 석자로 되어 있는 거 거의 대부분 단독입니다. 해제권, 뭐 취소권, 됐습니까? 동의권, 뭐 추인권 이런 거 석자로 권권권 되어 있는 거 이건 단독에 이렇게 쭉쭉 되어 있는 것은 이건 단독행위면서 무슨 권? 형성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여기는 조건 못 붙입니다. 조건 못 붙이는데 자 이제 해제권은 원래 해제권은 여러분 해제에서도 시험 문제 나오는데 해제권은 원칙적으로 조건 기업 못 붙입니다. 못 붙이는데 예외적으로 그죠? 자 여러분 해제는 아까 저 법정 해제와 약정 해제가 있는데 이 법정 해제는 뭐 채무 불이행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당연히 해제권이 발생하고 그 다음 약정은 자기들끼리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해제권이 발생하는데 그죠? 자 그럼 이 채무불이행이 있다 위반했다 당연히 상대방이 해제권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즉시 해제권이 발생한다는 지문이 나오면 틀립니다. 그러면 해제권은 그럼 언제 발생하냐면 위반했다고 해서 무조건 해제권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우리 법은 한 번 더 확인하고 다시 합니다. 한 번 더 확인하고 기회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위반했다고 해서 바로 해제권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상당 기간 최고 후 이 상당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해제권이 비로소 해제권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해제합니다 하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해제의 효과가 발생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상당기간 최고 후에 상당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비로소 해제권이 발생한다 하는 거. 자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상당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어? 그래서 최고 기간 내에 불이행을 무슨 조건? 정지 조건으로 하는 해제 의사 표시는 그대로 뭐하다? 유효하다 하는 거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합니다. 해제권은 원칙적으로 조건 기한 못 붙입니다. 근데 자, 채무 불이행에서 상당 기간 뭐 하면서 최고 하면서 그 기간 안에 뭐 안 하면 이행 안 하면은 해제합니다 하는 의사 표시해야 되는데 이렇게 최고하면서 야, 그 기간 안에 너가 이행 안 하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내가 해제권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해제합니다 하는 의사 표시해야 되는데 너가 그 기간 안에 이행 안 하면은 그다음부터 내가 해제합니다 하는 의사 표시 안 해도 너 그 기간 안에 이행 안 하면 당연히 다시 합니다. 무슨이 당연히 해제하는 거로 하겠다 하는 조건 붙일 수 있다.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합니다. 최고하면서 그 기간 안에 이행 안 하면은 그다음부터 내가 해제합니다 하는 의사표시 해야 되는데 내가 최고하면서 그 기간 안에 너가 이행 안 하면 내가 해제합니다 하는 의사표시 안 해도 당연히 해제하는 거로 하자 하는 조건 붙일 수 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최고 기간 내에 너가 이행 안 하면은 내가 해제합니다 하는 의사표시 안 해도 당연히 해제하는 거로 한다 하는 것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해제 의사표시 그대로 뭐하다? 유효하다 하는 거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자, 요거 시험 문제 굉장히 잘 출제합니다. 원래 해제권은 조건 기한 붙일 수 없지만 최고하면서 그 기간 안에 이행 안 하면은 내가 해제합니다 하는 의사표시 해야 되는데 해제합니다 하는 의사표시 안 해도 해제하는 거로 하겠다 하는 불이행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해제 의사표시는 그대로 뭐하다? 유효하다 하는 거 뭐 그거 여러분이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중요합니다. 입증 책임 조건에 대한 입증 책임인데 자, 요거 그죠? 요 정지 조건부 법률 행위라는 사실 자,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가 지느냐 하면은 됐습니까? 예. 그럼 여러분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하면 아까 했죠? 이번 시험에 그냥 이번 빼고 보통 거죠. 시험에 합격하면 시계를 사주겠다. 자, 제가 수업 시간에 그죠? 그 강의 중에 자,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시계 사주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젊은 친구가 뒤에서 자고 있다가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유리한 것만 듣잖아요. 시험에 합격하면 시계 사주겠다. 그만 그냥 시계 사주겠다. 그 말 듣고 다음 주에 와서 선생님 저번 주에 시계 준다고 했잖아요. 왜 선생님은 높은 도덕성을 요하는데 시계 준다고 했고 시계 안 주고 그렇게 거짓말 하세요. 이렇게 제가 야, 그냥 시계 준다고 한 게 아니라 시험에 합격하면은 시계 준다 했잖아. 응? 시험에 합격하면 시계 준다 했잖아. 그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로 내가 이야기한 것이지 내가 그냥 시계 준다고 한 게 아니야. 그럼 정지조건이라는 사실은 누가 입증합니까? 제가. 저는 그 친구한테 시계 주고 싶어 합니까? 안 주고 싶어 합니까? 안 주고. 왜? 뒤에서 수업 강의도 제대로 듣지 않고 그 자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미워서 안 주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냥 시계 준다고 한 게 아니라 시험에 합격하면 준대 해서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로 내가 이야기한 거야. 정지조건 법률 아직 시험 치지도 않았는데 뭘 시계를 주니? 라고 정지조건이라는 사실은 누가 입증합니까? 제가 입증하죠. 그럼 저는 그 친구에게 주고 싶어 합니까? 안 주고 싶어 합니까? 안 주고 싶어 하죠. 그래서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제가 하죠.
주고 싶어 합니까? 안 주고 싶어 합니까? 안 주고. 효력을 부정하는 자. 효력을 부정하는 자. 효력을 저지하려는 자. 뭐 이렇게 표현하죠. 됐습니까? 효력을 뭐 부인하는 자. 또는 효력을 뭐 다투려는 자. 다투려는 자. 즉 천일생이가 이야기하는 거죠. 요거 그죠?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는 사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효력을 다투려는 자, 저지하는 자, 부인하는 자, 부정하는 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정지조건에서 조건 성취, 중요한 건 요거죠. 조건 성취는, 예를 들면 제가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시계 사주겠다 했을 때 아까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는 사실은 제가 입증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10월 30일 날 시험 치고 해가지고 합격증을 들고 왔습니다. 자, 제가 수업 시간에 시험에 합격하면 시계 사주겠다 했는데 여러분이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합격증을 들고 왔단 말이죠. 합격해서 들고 와서 선생님 눈이 있으면 보세요. 뭐가 있으면 보세요? 눈이 있으면 보세요. 자, 시험에 합격했어요. 어디에 합격했어요? 시험에 합격했어요. 자, 시계 주세요. 라고 조건 성취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가 합니까? 성취. 시험에 합격했다는 것은 성취에 대한 입증은 여러분 시계 받을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시계 받을 여러분이 그죠? 그걸 뭐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 권리를 뭐 취득하려는 자 효력을 주장 유지하려는 자가 뭐 성취를 입증한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데 그럼 만약에 입증 조건에 대한 입증 책임이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여러분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자체를 묻는지 안 그러면 조건 성취를 묻는 문제인지 조심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이 시험 문제 굉장히 잘 출제한다 하는 거 그거 기억하면서 여러분 문제를 한번 우리가 풀어보겠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193페이지에 자 대표 예제로 가는데 193페이지에 그죠? 자 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털린 거 됐습니다. 자 28회 기출 문제인데 자 상대방이 동의하면은 아까 채무 면제 자 원래 단독행위는 조건 못 붙이는데 동의 채무 면제 유언 유정 등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그죠? 상대방이 동의하면 채무 면제에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자 채무 면제는 또 동의 없어도 붙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붙일 수 있다 1번 맞습니다. 자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자 불성취는 불능입니다. 자 정지조건은 정지조건 플러스 불능 마이너스 하면 뭐다? 무효 이렇게 됩니다. 자 됐습니까? 자 2번 되겠습니까? 정지조건이 불성취는 불능입니다. 자 정지조건은 플러스 불성취 불능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마이너스니까 뭐 무효. 자, 2번도 맞습니다. 요렇게 해서 잘 출제합니다. 자, 3번 갑니다. 자, 조건을 붙이는 게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자, 조건을 붙이면 안 되는데 붙였다 무효입니다.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 여러분, 항상 분리하여 그 일부만 무효가 된다 이건 없습니다. 전부가 무효다 하는 거. 뭐가 무효다? 전부가. 자, 일부가 103조다. 전부가 103조입니다. 자, 그것만 분리해서 그 부분만 뭐 103조가 되거나 그 부분만 무효가 된다 그 거의 없습니다. 전부가 무효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3번 이렇게 되겠고 4번 자 조건은 성취한 때부터 정지 조건은 생기고 해제 조건은 잃고 이렇죠. 그래서 조건 성취의 효력을 성취 전에 소급하게 의사 그럼 조건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근데 조건은 특약으로서 소급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건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는데 소급하게 할 의사표시한테 출칩니다. 자, 소급하게 할 의사표시한테 요 특약한테는 특약으로서 소급시킬 수 있다. 자, 조건은 특약으로서 소급시킬 수 있지만 다시 합니다. 조건은 특약으로 소급시킬 수 있지만 기한은 절대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하는 거 꼭 기억합니다. 자, 5번 갑니다. 정지 조건의 경우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조건 성취. 자, 야, 요거 물었습니까? 요거 물었습니까? 조건 성취 물었죠. 조건 성취는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가 조건 성취를 입증. 그래서 정지 조건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가 조건 성취. 증명 책임을 부담한다 하는 거. 5번도 중요한 지문입니다. 그죠? 자, 그런 거 꼭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갑니다. 다음 페이지 2번으로. 자, 그 다음에 법률행위 하는 설명으로 틀린 거 됐습니다. 기성이 정지 조건. 자, 기성은 플러스, 정지 조건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하면 뭐, 유효죠. 바로 틀린 건몇 번? 1번. 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아까 그 칠판에 설명한 거 있죠. 기성 조건은 뭐, 플러스, 불능은 마이너스 이렇게 했죠. 그죠? 기성은 또 이미 성취되어 있는 경우 하면 불능은 성취할 수 없는 것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기성은 플러스, 정지 조건은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하면 플러스 유효가 되어야 되죠. 근데 무효하니까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 자, 2번 보면 발송된 후라도 도달하기 전에는, 자, 도달하기 전에는입니다. 도달하면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도달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어떤 해악의 고지 없이 단순히 각서의 서명날이라는 것만 강력히 용한 겨. 자, 그냥, 자, 뭐 어떤 각서를 적고 서명 반드시 도장을 찍게끔 강력히 한 거는 그거는 뭐 강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서명, 근데 내용을 기재하는 거를 만약에 요구하면은 그런 강박이 될수 있지만 서명날인을 강력히 요구한 건 서명날인만 핵심 단어. 서명날인 할 것만을 강력히 요구한 경우는 항상 서명날인만 요구한 것은 강박 행위가 아니다. 그 다음에 공시송달을 하면 표좌의 과실 없이 중요합니다. 표좌가 과실이 있으면 공시송달하더라도 효력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요건은 두 가지죠. 공시송달은 표좌의 과실 없이 상대방이 있는데 누군지 모르거나 상대방이 주소를 알수 없는 경우에 공시송달. 그래서 과실 없이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송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5번. 여러분,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효력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효력하고 아무 관계 없고 행정청이 확인하기 위한 서류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농지 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 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하는 거. 막 그런 거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 조금 더 보고, 한번 보면. 여러분, 그죠? 조건 성취, 불성취 의제. 이건 간단한데, 이게 또 가끔씩 시험 문제 출제하면은, 이런 것들은 틀리면 안 되죠. 틀리면 안 되는데, 보통 또 뭐, 근데 틀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조건 성취, 불성취 의제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축구에서 반칙에서 골 넣었다. 그러면 골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불성취 의제. 그럼 성취하면은 이익되는 자가, 성취하면 이익되는 자가, 성취하면 이익되는 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성취했을 때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걸 불성취 의제. 그러면, 그 다음에 성취하면 불이익받는 사람이, 성취하면 불이익받는 사람이 방해했다. 그런 경우는 성취된 것으로 본다 하는 거 성취의제. 그럼 주로 나오는 거는 요 성취의제를 가지고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자, 성취하면은 불이익받는 자가, 성취하면은 불이익받는 자가, 받는 자가 뭐 했다? 방해했다. 성취로 본다. 그죠? 자, 그러면 성취하면 불이익받는 자가, 성취하면 불이익받는 자가 방해했습니다. 방해하면은 성취된 것으로 보는데 언제 성취된 거로 보냐면은 됐습니까? 자, 방해가 없었더라면 됐습니까? 방해가 없었더라면 성취되었으리라 뭐 추산되는 시점 요거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성취의제는 성취의제를 가지고 불성취의제는 아까 했죠? 불성취의제는 성취되면 이익받는 당사자가, 이익받는 자가 부당하게 성취 하면은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뭐 이건 별로 시험 문제 출제될 거 없죠. 그래서 주로 나오면은 요 성취의제인데 불이익받는 자가 방해하면은 성취된 거로 보는데 언제 성취된 거로 보느냐 하면 방해한 때 성취된 거로 본다 하면 틀립니다. 방해한 때 성취된 거로 보는 게 아니라 방해가 없었더라면 성취되었으리라 뭐 추산되는 시점 하는 거 요거 판례.
그죠? 그거 여러분 잘 챙겨주시고. 자, 조건 승치의 효력입니다. 자, 조건이든 기한이든 둘 다 소급하지 않는다. 승치한 때, 승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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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는 생기고, 해제는 읽고 이러는데, 읽고 이러는데 소급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는다. 근데 조건은 특약으로서 소급시킬 수 있다 하는 거. 자, 근데 기한은 절대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기한은 절대로 소급하지 않고 특약으로도 소급시킬 수 없다 하는. 근데 기한은 소급하기로 하는 특약하면은 유효무효 무효 하는 거 막 그런 것 여러분이 그죠? 챙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셋째 시간 마치고 잠깐 쉬었다가 그래서 뭐 기한은 뭐 나중에 다시 또 한번 문제 풀이 할 때 뭐 보충적으로 설명하고 기한은 넘어가고 잠깐 쉬었다가 물건 조금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물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